평화한국이 정전 70주년 2023 연합 프로젝트의 첫 순서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콘퍼런스는 북한 억류자들의 송환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 남북미 관계 개선과 북한의 인권 개선, 평화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콘퍼런스에서는 연세대학교 김명섭 교수와 숭실대 하광민 교수,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이 6.25 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정전협정 70년의 역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평화한국 허문영 대표가 주제 발제했으며 북한 억류 선교사의 현황과 과제 등을 논의했습니다.